서비스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 네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그 다이아몬드로 된 네일 있잖아요. 그 일본에 진짜 처음 그 하신 분 있는데, 그분 거를 지금 제가 찾기는 좀 어렵고, 그분 아이디까지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있는 그 네일을 제가 한번 저희 다이아미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투명 팁에다가 이제 곧 봄이니까 봄에 좀 맞는 그런 아트 간단하게, 저는 아시죠? 간단하게 하는 거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젤코코 저희 누드색 우유빛 컬러를 깔아줍니다. 뭐 옆에 밑에다가 이제 그라데이션 하고 해도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하고 해도 되고 뭐 다른 아트 하고 해도 되고 이제 많은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번호가 74번이에요. 74번 수줍은 하양.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있으면 풀리고 하면 또 그런 꽃다트 같은 거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상태 미경화에 있는 상태에다가 베이직 실을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발라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 오팔브릭을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저하고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팔브릭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뭐 이건 다이아미에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이런 꽃 같은 건다 들고 계시죠? 여기에다가 하고 싶은 꽃을 좀 넣어줘요. 일단 쉬운 거를 항상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니까.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을 넣고. 상큼하게 핑크를 또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꽃을 넣어서 그냥 귀엽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큐어할게요. 그러고 나서 베이직 실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다 한번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닦아도 떨어지지 않고 않도록 한번 이렇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메워준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 키친페이퍼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가지고 한번
닦아줍니다. 자, 요럴 때는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통젤이 좀더 필수고 통젤이 더 편할 거예요. 통젤을 이용해서 떠가지고 버블이 없는 상태로 떠야 돼요. 버블이 있으면 터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블이 없는 상태의 젤을 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만 놔두세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더 떠서 한번더 얘를 이렇게 말아서 올려주고 또한번더 살짝 말아서 올려줍니다. 양을.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게 가쪽으로 새어나가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 때. 그러니까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 먼저 일자로 이렇게 약간 당겨주세요. 가쪽도 살짝만 그냥 약간 둥근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께도 꽤나 많이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요거는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필름을 지금 요렇게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자, 요렇게 잘라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올릴 건데, 아무래도 점도가 있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필름에 투명한, 얘가 번호가 뭐였지? 잠깐만요. 번호보다 이제 요거 지금 중요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옆에서 완전히 딱 갖다 붙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살짝 걸쳐놓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걸쳐놓기만, 이렇게 살짝 걸쳐놓기만 하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아이를 이렇게 걸쳐놓기만, 각도만 잘 잡히도록 서로가. 튀어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또 각도만 얘를 앞면 뒷면만 좀잘 구분을 지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요 밑에 부분이 딱 눌러서 받칠 수 있도록 여기 밑에서 핀셋을 받쳐서 올려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밑에서 받쳐서 올려주고 밑에서 받쳐서 올려주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면 핀셋으로 살짝 치워주고. 자, 커브가 있다 보니까 너무 넓게 자리를 잡아서 만드시지는 마시고, 약간 눕혀가면서도 각도를 보고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한 두세 번은 해보셔야지 감이 좀 오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닦아주면서 약간 각도를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필름을 올려가지고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살짝 얹히듯이만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셔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넘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넘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붙이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 이쪽이 지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핀셋으로 조금씩 긁어서 빼주고 해서 중심이 잡혔는지 확인한 다음. 네. 아주 괜찮아요. 자, 요렇게 각도를 잡아서 마름모가 된걸 확인하고 넣을게요. 자, 이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면서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젤이 흐르는 제형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서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요 만든 거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름모를 만들 때 여기 위에 일자로 편편한 거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볼록 나오지 않게 여기를 살살살살 눌러줘야 되고, 여기 각이 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너무 두껍지 않고 좀 얄쌍하게 올라가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빠지고, 얘네들끼리 접합되는 게 무조건 좀 있어줘야지 이쁜데, 그 일본 사람이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걸 하신 분도 거기가 접합이 안돼 있어요.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붙여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을 하고 나서 자 요렇게 떼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탑젤을 또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조금 쓸어가면서 발라주는 게 키포인트죠. 근데 이제 필름을 메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필름이 좀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베이직 실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고 탑젤을 발라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마무리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딱 붙일 때 완전 딱 올라도 붙도록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거는 얘가 뭐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되게 아이디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탑젤을 발라놓고 그냥 올려도 되겠죠. 저희 그 글라스 탑젤 같은 거 그런 거 발라놓고 해도 될것 같아요. 필름이 이렇게 안 떨어진, 됐어. 이렇게 안 떨어졌고. 투명하니까 필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하나가 남았었는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얜 떨어진 데인 거 맞네요. 떨어졌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진짜 이쁜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베이직 실 한 번이나 두번 바르고 탑 바르고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좋고, 필름이 이제 여기 옆에 사이드나 이런 데 너무 많이 가까우니까 이런 데잘뜰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손님한테 할 때는 약간 하이링하고 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필수 구슬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탑에다가 이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냥 비닐 그 셀로판지 같이 조금 두꺼운 아이,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탑으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이디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면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각이 서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약간 두께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이런 거는 미리 잘라놨다가 행사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오로라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네요. 그죠? 팁 대가 더러워서 죄송해요. 팁 대가 더러워가지고 아트가 이뻐 보이지를 않네요. 자, 이런 화이트 그라데이션 위에다가 이런 마름모가 올라가서 이렇게 완성이 돼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따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같이 올려서 해도 이쁘고, 뭐 아까처럼 꽃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도 이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선택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석 네일 같네요. 보석. 맞죠? 보석 같네.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필름으로 하니까 진짜 잘 되네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